이게 전 전쟁이 개시된 지 한 예, 70일 기다리 넘었네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금방 끝날 거라고 뭐 여러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 전쟁이 매우 장기화되었고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 세계에는 세 가지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세 가지 종류의 첫 번째는 리미티브 워, 제한전입니다. 이거는 푸틴의 전쟁이라고 다시 말해서 푸틴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전쟁의 목표, 뭐 우크라이나를 디밀리타라이제이션 하겠다. 그 다음에 디나치피케이션을 하겠다. 그 다음에 돈바스의 해방. 그게 물론 뭐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레이비지법에 대한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리미티브, 제한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전쟁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리전입니다. 프락시 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그 뭐 국제관계에서는 흔히 영국을 미국의 푸들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푸들들이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미국의 위성국가들이 하고 있는, 여기서 미국의 위성국가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 뭐 폴란드 이런 또 이른바 나토 국가죠. 사실 위성국이죠. 미국의 위성국이죠. 이들 나라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롱워 장기전, 긴긴 전쟁.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쟁이 서로 겹쳐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리미티드 워, 그 다음에 프락시 워, 그 다음에 롱 워. 세 개의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어른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좀 내용적인 것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은 조금 관점이나 어떤 관점에 관련된 약간의 하나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쟁이란 무엇이냐, 전쟁이 뭐냐. 누구든지 전쟁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또 규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종전체제도 아니고 한반도에 살던 우리들은 특히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 증세도 대만을 앞에 놓고 증세가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기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뭐 저기 또 미국 항공모함이 왔다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 도덕적 규탄, 윤리적 비난과는 별도로 전쟁이 무엇이며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텍스트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누구를 좀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란 뭐냐?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이거는 좀 억지로 조금 외우셔야 돼요. 왜? 이 명제는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또 그려다볼 때 반드시 경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이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기술. 나는 이 관점이자 이 철학입니다. 기본적으로 19세기 초죠. 프로시아의 장군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자신이 방대한 저서 전쟁론에서 표방했던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벌써 뭐건 2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야 비로소 그 전권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전권이 번전이 되었죠. 전쟁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거의 뭐 그 이 격의용으로 딱 글만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사상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육사에서도 가르치고 과거에 사회주의가 있을 때는 뭐 소련의 육사 푸른제 사화라 그죠? 전 이름이 푸른제입니다. 러시아 장군 이름을 따서 거기서도 가르치고 전 세계 모든 군사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쟁론의 전쟁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거를 초점부터 아주 강요하다시피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점을 가지고 전쟁을 분석하고 전쟁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전쟁이 왜 일어나고 전쟁은 왜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고 또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건지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간단한 명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본질이 폭력 행위입니다.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 행위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굴복시킵니까? 폭력 수단이죠. 군사죠. 네, 군대이죠. 총이죠. 칼이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다른 수단, 여기서 다른 수단이라고 하는 총이요, 칼이요, 군대요, 폭력인데 그럼 또 다른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펜이 있는 거죠. 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펜이나 말로 하는 정치의 개성은 외교입니다. 외교. 그런데 총과 칼과 무력과 폭력으로 하는 정치의 개성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올바로 견제하는 것은 이 전쟁제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수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다른 수단 아닌 즉 말과 펜으로 하는 정치의 모습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볼 때 무엇이었나 하는 게 우선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전쟁이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이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작년 11월달, 12월달에도 부단히 사이좋게 미국하고 소련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끊임없이 협상을 했어요. 네. 끊임없이 협상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번에 재선된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스크바에 전화도 하고 또 저기 우크라이나도 만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즉 외교적 대법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 나라들의 노력이 없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모든 외교적 다시 말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딱 사라졌을 때 폭력행위 전쟁이 발생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협상이 실패기. 외교 협상이 실패했고 그 자리에 예, 폭력 행위가 들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몇월 며칠 뭐 이번 같은 경우 2월 24일이죠. 예,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전쟁은 어느 날 그 시간에 툭 예, 툭 튀어나온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고 전쟁과 정치는 마치 그 어머니의 그 탯줄처럼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이 모바 모태에서는 외교라는 애도 나올 수 있고 전쟁이라는 애도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분리된 따로 돌아다니는 이 정치와 분리된 그런 전쟁이니까 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죠? 폭도고 뭐 그냥 뭐 폭력 집단이죠 그냥 폭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혹은 뭐 비적대죠 비적. 예. 정치와 분리돼서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폭력 집단 혹은 그런 폭력 행위가 있다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폭력이죠. 벌거벗은 폭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치와 전쟁은 이처럼 외교도 같아요. 절대 정치와 전쟁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전쟁이란다? 어떤 정치가 실패했길래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그게 답이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 동시에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해답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 본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는데 우크라이나의 대우에 있는 건 독일이고 프랑스고 제일 뒤에 있는 것은 미국인데 그러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도대체 어떤 정치, 국제정치 어떤 정치를 해봤는지를 쭉 보면은 아 이래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그슬로 올라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하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어떤 그 이 뭐랄까 결절점이랄까 매듭이 하나 있는 거죠. 매듭 지어지는 하나의 그 지점이 1989년 독일 통일입니다. 89년 독일 통일이죠. 다시 말해서 45년 이후에 전 세계는 미소 간의 냉전 체제 타에서 죽으라고 치고받고 아 물론 열전 안 했죠. 대리인도 시켜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지만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니까 핵 강국이기 때문에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직접 부대합치진 대신에 끊임없이 온갖 지정한 짓을 다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 냉전 아닌 열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아니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한쪽이 둘이 싸우다가 양극체제였는데 하나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땅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 양극체제를 바치기 위해서 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었고 그게 맞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푹 꺼져버렸어요. 얘만 남은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독일이 독일됩니다. 엉뚱한 통일하고 제 공안이 많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독일 통일할 때 바로 현장에 있었어요. 저도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뭐 지켜보는 행운이랄까 그걸 바꿀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독일이 뭐 독일 통일을 가로막는 한 축이 붕괴돼 버린가 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콜 수상이 모스크바에 가서 고르바초프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통일하겠다. 대신 절대 나토의 영토, 나토의 영역이 동쪽 방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단 1인치도 안 간다. 그 유명한 말인데 이
미국 당시 베이커 외무장관이 저기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원인치 이스트로 1인치도 꼼짝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구두 약속. 거의. 그렇지만 그 당시 전세를 촉발해서 본다면 뭐 당연히 그런 게 맞다고 생각했고 고르바초프 역시 그렇다면은 통일을 하자 하고 오케이 사인을 보낸 거죠. 예. 그때까지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문제가 돼요. 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는 사실 국가로서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비실비실해서 거의 국제정치에서 이게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아마 1990년대 러시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는 미래의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때처럼 90년대처럼 완전히 하체가 풀려서 비실비실하고 어떤 말도 덤벼들 수 없는 미국한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이게 주인 없는 땅처럼 되어버린 동유럽을 미국이 했던 말과 다르게 조금씩 묻어가는 거죠. 조금씩 그 당시 러시아가 등교해 사실 미국이 이렇게 동쪽으로 밀고 들어올 때 뭘 항변한다든지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체력이 안 되었던 거예요. 특히 옐친 같은 당시 대통령은 자기들도 다 또 가입할 거라 생각했었고 잠시라도 같이 다 들어오면 되는 거 어차피 소련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90년대 말 옐친을 대신해서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당시 무슨 일이 세계에서 벌어집니까?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질 때 사실 푸틴은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007년, 8년, 9년 정도까지 푸틴은 기본적으로 미국 편이었습니다. 같이 테러와의 전쟁의 동반자였죠.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푸틴은 당시 독일이 분열될 때 베를린 주재 KGB 심상했죠. 그때 이 강대국 간에 어떤 거래가 오고 가고 어떤 약속이 오고 가고 했던 걸 다 보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아하, 강대국 정치가 이런 끝난 걸 아주 젊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사람. 따로 뭐 푸틴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전환기가 오는데 그 90년대 10년에 걸쳐가지고 나토의 동진이 처음에는 2000년입니까? 아 1999년에 물론 그 사이에는 러시아하고 나토가 국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예 옛날 바르샤바 그러니까 동유럽에다가 나토 군대와 그 다음에 전략 무기를 배치하지 않으니까 협정을 맺어요. 97년에 나토 러시아 기본 조약. 아주 지금은 뭐 조약이 된 거죠 뭐. 그리고 그 전에 또 특기할 거는 우크라이나가 당시에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상지 아닙니다. 문화적, 역사적.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수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구비스초프 같은 건 돈바스 지역 건축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략무기, 핵을 필두로 전략무기를 쭉 갖다 놨었죠. 근데 붕괴되어버리니까 소련이 이 핵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 핵을 예 러시아로 다시 반납합니다. 대신 러시아, 미국, 영국이 보증을 쓰는 거죠. 너희 우크라이나 영토의 주권과 영토의 보존과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개런티를 한다고 하는 협정문을 94년에 맺어요. 의정서를.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젤렌스키가 미국과 영국에 저렇게 뭐 빚쟁이 요구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94년 부다페스트 조약 때문에 됩니다. 왜? 협정문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94년, 97년 그런 조약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동쪽으로 나토를 몰고 가는 거죠. 99년에는 우선 가장 붙어 있었던 뭐 헝가리, 폴란드 가입을하고 그다음에 2004년에는 예, 나머지 루마니아, 불가리아 쭉쭉쭉쭉 다 들어와 발틱도 들어오고 이제는 2007년에 가면 사달이 납니다. 푸틴이 이제 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다음에 조지아, 그루지아죠. 조지아가 가입을 하려고 신청서를 내고 당시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뭐 웰컴. 그때 그 자리에서 푸틴이 경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우리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거다. 바로 조지아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다. 바로. 네. 그리고 조지아 당시 한 일주일만 행복을 해도 끝나버렸죠. 그걸로.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조지아보다 우크라이나도 커요. 정치 크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게 2007년 이후부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전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끊임없이 나토 가입하려고 EU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EU 쪽에서도 오케이 좋다. 사실상 the factor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었어요. 비밀 회원국이었죠.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미군들 비롯해가지고 미, 영, 불, 캐 뭐 온갖 군대 다 그 집어넣고 이번에 전쟁 중에 그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하는 군대 자세히 보면은 이 나토가 만들어낸 군사기지 밖에 같은데 특히 그 리비우라고 폴란드 측경지대에 그 나치대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보면은 군사 교육 시설이 큰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련 시절도 있던 여기 미사일을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국제 의용 분야 이름 사실 용병입니다. 용병이 이름이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일단 재워서 오리엔테이션 시킨 다음에 암으로 더 밀어넣거든요. 고기를 폭격하는 거죠. 많이 죽었어요. 우리 그 이근대위라는 자도 여기 있었어요. 네, 다 거쳐가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니까 여기 훈련소입니다. 근데 잠시 불안한 게 없이 지금 의용군 의용군 자꾸 이야기한다. 의용군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용병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용병은요. 전쟁 포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 국제법이 그래요. 전쟁 포로 대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병이 러시아와의 교전 중에 이 말 체포되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는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 포로로 대우받으면 나치 포로계 안에서 다 풀려나요. 그런데 살인범 내지 혹은 그게 준하는 형사범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 가서 재단발해요. 보통 심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뭐 감정에 들떠서 뭐 우리 좀 덜한 편이죠. 특히 제일 영웅 중에 많은 게 폴란드. 천 몇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폴란드는 참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 보면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또 스위스, 네? 그래서 국제 용병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주변에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는 사람이 정말 말리지 않는데, 이거는 여권법 위반은 장난이에요. 전쟁 포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 살인범이에요, 바로. 교전 중에 할 거 아닌 건데 전투원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그 살인이 아닌 거예요. 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용병이 쏘다가 누가 죽었다? 살인범입니다. 국제법이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고 이건가 그 친구 정말 뭐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서 그 조지아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우크라이나는 끊임없이 나토 가입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선거가 있고 친러 정권이 들어선 거죠. 2010년대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친러 정권이 쭉 가는 야누코비치 정권이죠. 쭉 가다가 여기 나중에 이제 시도해 보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동쪽이 오히려 서쪽 아닙니까?
동과 서는 정치적으로 완벽히 구분되는 우리나라 호남대교 이 경선과 완전히 질이 구분될 정도로 완벽히 딱 쪼개져 있는 두 개의 정치적인 지형들이 딱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당시 야노코비치 친러 정권을 당시 이른바 유로마이단 운동이라는 형태로 이 친러 정권을 사실상 무력으로 타도하고, 물론 그 유로마이단 운동에 자금을 대고 무기를 대고 훈련을 시켜준 건 사실은 미국 CIA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루된 부분은 이거는 뭐 썰이 아니라 거의 확인되어 있는 거의 팩트에 가깝다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쪽에 러시아나 혹은 주로 당시에 이제 쫓겨난 우크라이나 좌파들은 이걸 쿠데타라고 하죠. 러시아 입장에서 쿠데타고, 근데 이쪽 입장에서 혁명인 거죠. 미국 입장,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의 서쪽 입장에서 이거는 뭐 당연 혁명이죠. 친러 정권을 타도하고 친 EU 정권을 수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정치 문화라 할까요? 아니면 지 정치 문화, geopolitical culture. 그러니까 정치 문화이기도 하고 지정학적 문화이기도 하니 독특한 그걸 이렇게 안에 그 뭐라 할까요? 하나 프리즘을 놓고 봐야지 이 부분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이후에 친서방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사실은 노골적으로서 그 빨간 부분 있죠? 내 살고 있는 러시아계, 특히 러시안 스피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인 불이익과 담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예를 들어 언어, 여기 불을 지르는 게 랭귀지 로우인데, 사실은 여기 그 러시아계 주민이 한 20% 됩니다. 우크라이나 주민에서 4,300만 좀 되는데, 나머지 다 우크라이나 인종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슬라브인데도 여긴 이스트 슬라브고 자기들은 웨스트인데, 자기들은 스스로 유럽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은 스스로를 진보적인 유러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빨간에 있는 저 친러시아적인 이쪽 사람들은 슬라브족이라 가지고 이건 아주 우진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종적 우월감과 문화적 우월감, 그래서 자기들은 진보적이고 저기는 퇴행적인 야만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에 똘똘 뭉친 게 우크라이나의 소위 네오나치, 파시스트 집단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가장 그 실질 실력의 무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네오나치 집단입니다. 이 네오나치들을 여기 서강세계에 많이 봤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젤렌스키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아니, 히틀러도 물론 질문에 반대된 건 그겁니다. 젤렌스키가 유태인인데 어떻게 나치냐 하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이 무슨 소리냐, 히틀러도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뒤집어진 거죠. 네. 히틀러가 유태인이라니 난리가 난 거죠. 히틀러는 최근에 밝혀진, 그것도 심지어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일부러 올려놨는데, 이스라엘에서 발간되는 예루살렘 데일리인가 뭐 신문에 또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이었다고 하는, 히틀러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당시 오스트리아 그라스 지방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그 집에 하녀였어요. 그런데 이 하녀를 거기 할아버지가 강제로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집안이 부끄럽다 해가지고 얘를 살랑 따로 해서 돈을 주고 키운 거예요. 히틀러 아버지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옛날 나치 시대 독일 용어로 하자면 이어텔 유대, 그러니까 4분의 1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유대인 그 보직을 써요. 옛날 30년 나치 때는 2분의 1 유대인, 4분의 1 유대인, 8분의 1 유대인, 16분의 1 유대인 해가지고 이게 창조도 나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호지기를 써요. 히틀러는 알고 보니 처음엔 이 수장이 한스 프랑크 당시에 나중에 그 이 교수님을 당하는데 전범으로 뉴른베르크 세바에서 교수님과 한스 프랑크라고 하는 법무장관 히틀러가 굉장히 총애했던 히틀러의 변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기장에 써놓은 게 나중에 공개되면서 이 책이 확 퍼졌는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뭉개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아주 최근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맞더라 해버린 게 이스라엘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뒤집어진 거 아닌가? 오, 방방 끄고 막 전쟁까지 불사하는 거 맞잖아. 오늘 보니까 푸틴이 사과했어. 한국으로 얼렁뚱따 이제를 이스라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지를 보자면 아니 히틀러가 또 유대인 맞잖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네? 그래서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젤렌스키 정권이 그러면 그 뭐야 나치 정권 친나치 정권이 아니란 말을 성립이 안 된다는 게 하는 게 러시아 외무장관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히틀러는 제가 보기에는 4분의 1 유태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경우가 그래서 드디어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지는데 실은 여기 잠깐 주의할 게 2월 24일 날 폭력 행위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2월 16일 날 요 전선 여기 노란색 있죠? 따라서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가 약 4만 명 정도가 이미 저기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16일부터. 왜? 저 지역이 이게 러시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빼앗긴 우리의 땅을 돌려 찾겠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별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러시아 쪽에서 급해지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군사 연습하니 어쨌든 여기 쭉 러시아 군대가 여기 둘러서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고 그 이전부터 원래 있던데.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들이 좋아. 그러면 제가 좋다. 바쿠 따블. 바쿠 따블. 들어가자. 그게 24일이죠. 그래서 여기 파란 데 있죠. 원래는 여기가 수도 아닙니까? 키예프. 자꾸 저는 이게 키예프냐 키이우냐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친 우크라이나 반반러 정권이 들어와서 키이우로 바꾸면 나중에 친러 정권이 들어오면 또 키예프를 하자고 할 때 뭐라 할 겁니까? 아니 국가 명칭을 도시 명칭을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바꿔버리면은 그게 감당을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역사가 흘러면 언젠가는 친러 정권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러시아를 말을 못 쓰게 하고 다시 다 원래대로 돌릴 거고 말도 키우가 아니라 키에프라고 하자고 또 한국 우리 정부에 또 요청할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뭡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독일에 가면요 키우가 아니라 키에프입니다. 지금 파리 가면요 키에프 키우가 아니라 키에프예요. 왜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기사를 쓸 때 키우라고 하면 멋진 것처럼 우리나라 기사를 착각하고 있는 건데 큰일 나는데 이거. 그리고 지명도를 다 바꿔놨잖아요 지금. 왜? 그 이유가 참 황당한 게 우리가 가슴 아프다는데 우크라이나 대사가 확인했어요. 자꾸 러시아 말을 써서 우리 마음이 아프다.
그럼 왜 독일 애들은 왜 프랑스 애들은 계속 기획했죠?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더 직접적인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다 이건 좀 아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는 옛날부터 키예프를 주장한 바 있지만 어쨌든 요 키예프로 쳐들어간 부대하고 밑에서 올라간 부대하고 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뭐 세 군데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군데죠. 그게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대 이야기가.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 파란 지역은 러시아군이 일시 점령했다가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지도를 좀 볼까요? 과거의 지도로 처음에 전쟁이 갔을 때 지도가 보면 그러니까 이 빨간 데가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이고 이게 3월 12일자고 그 다음이 4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군대가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황색 있죠? 황색 여기가 돈바스. 그리고 여기 점선이 있죠? 이게 이 부분이 그 전쟁 이전에 내전 과정에서 친러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크림반도는 2014년에 러시아가 군대를 그냥 점령해요. 뺏어가 버려요. 여기 세바스토폴이라는 여기 세계사시에 항상 나오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러시아에게서 죽었다 깨가도 양보 못합니다. 원래 여긴 러시아 거였죠. 그런데 후르츠초프 때 우크라이나 붙여버렸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하니까 그냥 우크라이나께 돼버린 지역입니다. 크림반도. 여기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는 러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인 흑해 함대의 모함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둘 중에 하나도 러시아는 이거 양보 안 해요. 이건 말 안 해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요 정도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가면 빨간 데 있죠, 여기. 여기 싹 다를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죠. 한 일주일 만에 영국 크기만큼의 땅을 먹어버려요. 놀라운 소통이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초고속 경주하듯이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희생이 났던 것도 사실인 걸로 봐요. 러시아군이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랑 그다음 여기 지금 근데 이게 4월 3일 지도를 보시면은 파란 데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로 갔다가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한 그때 그 날짜 비슷할 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지도를 보시면은 1단계가 끝났다 해가지고 군대가 그야말로 쓸물처럼 빠져버려요. 그래서 남은 게 오늘 이 지도인데 아까 보신 거 비교해 볼 때 요 노란색 요 돈바스 쪽에 상당 부분 돈바스 플러스 요 위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헤르손이라는 데까지 오데사 하면 여기 세계사 시간 찾아 나오면 됩니다. 오데사 여기. 그리고 그 유명한 마리우폴 항구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 돈바스에서 지금 원래 전쟁 목표를 이야기했던 돈바스 남아있는 이만큼 남아있고 그 다음에 덤으로 요거 더 점령해버렸고 위에도 더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5월 5일자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놓고 사실은 꽤 논란이 분분해요. 특히 그 서방쪽 시각이 뭐냐면은 니들 러시아군이 원래 키예프를 먹으려고 왔다가 패배하고 쫓겨난 거 아니냐. 우리는 러시아군을 물리쳤다. 그런 주장이 서방쪽 주장이고 정말 다른 사람 주장은 그게 아니고 동시에 작전을 펼쳐서 키예프를 때리는 척 하면서 여기 있는 군대를 여기에 픽스 고착시킨 다음에 실제 목적지인 일로 온 거다. 이것도 러시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해석을 러시아하고 관계없이 하니까 친러파니 뭐 간첩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 이거를 선동격서라고 봅니다. 러시아 그 장교들은 전략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못잖아요. 전략 부산은.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이라크 전쟁 생각하십니까? 그 이라크 전쟁 할 때 뭐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바다 쪽으로 들어갈 것처럼 막 사진 찍고 막 군사에서 막 봤는데 나중에 막상 뚜껑 여니까 뒤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올 줄 알고 이라크 당시 사담 후세인은 뭐 주력을 다 바닷가로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뒤가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운을 시작해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만큼을 현재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 2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근데 러시아는 90만입니다. 예비군은 한 200만 대. 그래서 그 중에 한 15만 명이 이번에 작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나무 뒤에는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게 다입니다. 이 중에 좀 보수적인 계산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부 중에 한 25%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비슷한 비율로 15만 중에 러시아 군도 한 20% 내지 25% 정도 사망한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니 15만 명 들어서 20% 깨지고 20만이라도 25% 정도 사망했는데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이만큼 여기만 먹으면 사실은 원래 이야기했던 푸틴이 원래 이야기했던 군사 특별 특수 군사 작전의 목적은 사실은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혹시 이 자리에 군대에서 작전병 하셨던 분 있습니까? 작전과 작전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빨간 게 러시아 군이고 녹색이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거기 그 저기 갈색 지역 있죠? 거기에 현재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그다음에 각 대시대에 있는 군대, 부대들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쪽 지역이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고 요쪽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 네, 러시아 군이에요.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라는데 여기가 이제 임시 주도입니다. 도네츠크 주에 여기를 둘러싸고 현재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각 부대 상황입니다. 보시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양육을 시켜가지고 그죠? 나도 그렇지. 대마가 지금 숨통을 쪼고 있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파란 진지는 우크라이나에가 구축된 진지. 여기 지금 병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바라기 영화 등 보시면 끝없이 펼쳐진 그 병원에 네? 그 병원이에요. 산지를 해봐야 뭐 조금 구름 같은. 근데 여기 이제 그 빨간 거 보면 요건 이제 기가 부대죠. 탱크. 그 위에도 보병, 여기 보병이네. 쭉 해서 요건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군의 진격 방향이죠. 핵심은, 겨냥하고 있는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렇게, 여기 그 사실은 포기돼 있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작전을 하셨다 분.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 이긴다. 또 뭐 러시아군이 또 사기가 떨어졌다. 땡크가 깨졌다. 뭐 당장이 다 떨어져 갑니다. 보급이 위험하다. 온갖 이야기를 전쟁 개시와 동시에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 결과가 현재 이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러시아의 작전이 그거 같습니다. 누구 편들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보병 피해가 꽤 있었기 때문에
법영 투입을 매우 보수적으로 하면서 포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김대전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차 무기가 워낙 좋아지고 헬기를 견제하는 무기들이 워낙 좋아졌어요. 개인 근데 이걸 스박이 음악에 보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다 테러 집단들한테 넘어갈 거란 거 아닙니까? 왜?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무기 암시장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우크라이나 가서 총이나 기관총 심지어 대포도 삽니다. 네? 대전차 무기 이런 게 있죠. 또 사왔어요, 가서. 쇼핑하러. 아마 무기 쇼핑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축성이 여기서부터 아까 내려오고 있는 축성 위에서 여기 위에 이쯤이라는 도시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이게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축들이 축선들이 쭉 펴져 있고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 옆에 치고 있고 현재 요 연두세 요게 우크라이나 부대이고 이거 이 우크라이나 부대는 우크라이나 전체 군대의 주전군입니다. 주전. 그래서 러시아는 자꾸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각종 그 뭡니까 저기 특파원들 기사, 전문 기자들 기사를 쭉 보면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내 하루도 한 시간도 아니고 24시간 내. 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심지어 공군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공군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공군 없습니다. 현재 요것만 딱 놓고 봐도, 저 미국의 그 군사 간 사람들이 다 요즘 다 계산을 해요. 각종 변수. 다 집어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만 1대 1.4로 공군 빼고 1대 1.4 정도로 러시아군이 우세한 거예요. 그 대신 작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나퍼 붙고 그 다음에 탱크들 사람하고 또 탱크를 부수면 또 탱크 그걸 다 끝나고 보병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이달 말쯤 예상으로는 이달 말쯤 대충 요 선이 요 서로 싸우고 있는 전선이 요 화살표 끝 정도로 이렇게 한 요 정도 남을 거로 예상이 돼요. 여기는 있어봐야 어차피 평원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으면 사람도 안 산대요. 그리고 화살 끝을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은 대충 이달 말쯤 에는 저만큼 남을 거로 보이고 전황이 굉장히 실은 어쨌든 밑에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밑에부터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쪽에서 난리인 거죠. 포를 보낸다. 대포가 뭐 없다는 거예요. 대포. 여기 병사들 전문 같은 걸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말하는 게 저쪽에 러시아가 200발 쏘면 자기 전 3발 날아간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저 차도에 아무리 파고 들어가봐도 그 신병들 혹시 배치가 되면 10명 보내면 다음날 아침 되면 3명이 죽어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는요, 이게 영화에 보는 것처럼 뭐 총으로 쏴서 맞죠. 아이, 그런 건 아닌데. 대품. 대포의 사상자의 65%가 대포에서 난다. 대포. 그만큼 무서운 게.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군을 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미사일 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가령 여기서 한 군데 이제 재미난이 우크라이나가 뭐 누굴 쌌대요. 여기서 쏴가지고 한 명 죽었대. 희생 이만큼 없대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지금 미사일 쏴가지고 누가 장군이 하나 죽었다는 거 대령이 죽었다는 거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잘하고 있네. 더 도와야지.
전쟁을 더 계속해야지, 항복하면 반드시 더 많이 죽어야지. 제가 이 말을 읽은 걸 뭐 좀 제 흥미인지 멋있을지 몰라도 하는 이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더 끌고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도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질질 끌어가지고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비도덕적이야.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고 누가 봐도 아까 우리 작전과 아싸 누가 봐도 이거 뭐야 이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지? 그래서 이제 작전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군대를 빨리 빼라 뒤로 그게 맞다. 여기 톡튀어만도 있죠. 여기 막 연결하면 다 죽잖아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총리가 얼마 전에 젤렌스키를 만나서 야, 저 부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비해서 반격을 하는 게 맞지 않니? 아, 안 돼. 부대는 절대 없어. 안 돼. 부대 없어. 저기 마리우폴 아까 거기서 공장에 갇혀가지고 예? 정상적이라고 항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민간인들 끌어가지고 그다 갖다 놓고 쏘려면 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그걸 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만.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대부분 매우 나치 군대거든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미가 있어요. 원래는 정식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별도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내무성산하고 원래는 국방부산이에요. 소식이 달라요. 내무성 산하 군대가 바로 네오나치고 군대.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군대를 빼야 되는 거죠, 뒤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은 다 죽잖아요. 네. 뒤로 빼서 전선을 정비해가지고 줄 건 주고, 근데 군대를 빼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와 전쟁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젤렌스키가 볼 때 군대가 뒤로 빠지면 그 정치적 의미는 우크라이나가 졌네? 돈바스가 다 넘어갔네? 저 남아있는 게 돈바스거든 이제. 저기 넘어가면 돈바스의 군사 소위 말하는 푸틴이 처음 이야기했던 해방은 끝난 돈바스 해방. 근데 그러려면 젤렌스키가 졌네? 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5월 9일까지 돈바스를 작성 끝낼 거라고 한 게 서방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2, 3일 안에 키예프를 점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2, 3일이 아예 안 되니까 졌어 니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게 전쟁 내러티브였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 이 말을? CIA가 했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첫째 이게 내러티브의 구도가 처음에는 키예프를 2, 3일 안에 점령할 거야 했어. 어떻게 점령? 그게 인구 300만이에요. 근데 거기 갔던 러시아 군대가 3만 명입니다. 6, 7만 명이 지키고 있었어. 거기를 2, 3일 안에 점령을 해요? 절대 불가능. 절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놓고 절대 이루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패배했어 라고 하는 게 서방의 내러티브. 이것도 그래요. 5월 9일까지 이언이 안 됩니다. 5월 9일까지 전이 5월 9일 해봐 내립니다. 뭐래요? 무슨 수로 얘기를 하루에 3, 4kg 정도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 이달 말, 다음 달 초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그런 거냐? 그러면, 니들이 5월 9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니까 졌어. 전쟁을 계속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언론도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전쟁 내러티브의 정치적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전쟁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쟁을 왜 끌고 가? 전쟁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익이냐? 미국은 좀
정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나들이 무기 그 저기 오다가 감당을 못한 정도고, 네? 또 지금 저기 러시아 핵심 중에 이 중에 하나, 그렇지가 않은 러시아로에서 거쳐서 러시아에서부터 독일에 들어가는 가스관, 그게 미국 눈에 가시였어요. 그거 장군란 이야기입니다. 그거 장군란. 그래, 그럼 장군이야. 미국 가스 사라, 셰일 가스. 그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그룩하죠. 뭐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젤렌스키가 민주 정권입니까? 파슐. 내가 정권이에요. 신자유주의. 네? 그걸 보셔야죠. 왜 저러는지. 그리고 아니 요것도 전쟁 딱 하면서 그 EU 국가 위성국가 줄 딱 세워가지고 자식들이 한 대씩 빗때리고 지나가 다시 와도 줄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안 서니까 줄 쫙 서가지고 세상에 미국말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있나요? 하자는 대로 다 하자는 젤렌스키가 처음에 정권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율이 73%였어요. 윤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어요. 지금 올 초에 전쟁하기 직전에 젤렌스키 지지율이 23%였어요.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그 부패 혐의로 검찰 소출 당해야 될 지경에 전쟁이 나니 이것처럼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잘하면 종신 대통령도 내다보게 생겼어요. 투표 없이. 왜? 반대파들은 다 감옥 보내놨잖아요. 모든 언론은 다 금지시켰잖아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러시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여기 있으면 새끼 푸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리틀 푸틴이. 그러면서 무슨 민주주의 얘기야. 전시라 하더라도 이미 전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사실상 저기 네오나치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반민주 국가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히틀러 4분의 1 유태인인데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내가 유태인인데 어떻게 내가 나치냐는 이야기인데 유태인이 나치지인가 하는 건 기준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푸틴이 오늘 전화를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도 대충 듣고 가자. 야 어차피 드랍 쪽팔리니까 어차피 히틀러 4분의 1 유태인 맞고 그러니까 둘이서 전화로 그 알았어 내 사회학을 하자 하고 끝낸 거. 그래서 이 상황이 이거 정말 정말 그런데 모르죠. 세상 사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이 전쟁이 끌어가서 미국은 이제 다시 또 부메랑으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또 물도 그 다음에 전 세계 금융시장 계속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파가 있을 게 지금 경제위기 사이클에 들어왔는데도 지금 계속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불이 터지게 돼 있어요. 위험해 지금 우리 경제도. 왜냐하니까 대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한 10에서 12년 사이를 경제공황주의로 잡는데 경제 사이클상 1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가 부동산 버블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탑 수준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원자재 가격. 이거 곧바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아. 그런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뭐, 루블 때리고, 뭐, 저기, 금수 조치하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루블이 사상 최대로 안정되어 있어요. 돈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하자는 쪽을 보니까 미국 정말 좋죠. 왜? 차지해 아작을 내겠다는 게 아까 1990년대 러시아처럼
네? 다리가 구들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게 목적이. 그리고 그 정치적인 거고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떼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 젤렌스키 어디 가든 다 막 스타도 이런 스타가 있어요. 리틀 푸틴 정권 뭐 투표 이거 왜 해? 전쟁을 계속하면 그러니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전쟁 터지자 말자 바로 정치 협상하자 해가지고 막 막 서로 계속 지금 나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꽤 진도가 거의 다 나갔어요. 서로가 푸틴이 내걸은 조건 관련해서 거의 다. 그런데 못했던 게 돈바스 때문에 합의가 못 갔대. 근데 그때마다 그럽니다. 나 협상할 거 하면 갑자기 EU에서 떼돈이 들어와요.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싸워야 돼. 그게 벌써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랬습니다. 3월, 2월 말에 그랬고, 3월 달에도 또, 아, 협상할 거야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떼돈이, 뭉치는 뭉탱이 돈이 또 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돈 하실 때마다 나 협상할 거야 하면은, 알아서 와서 떼돈이 몰려온 거야. 안 돼, 안 돼, 더 싸워, 더 싸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전체를 반 러시아, 혹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선에 도구로 이용해 먹는 거죠. 인스트루멘탈라이즈 시키는 거죠. 이때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 이름을 이끌고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기가 되는 거 모르는 거죠. 열심히 싸우고 싸우고 영웅 칭호 주고 다 죽어도 미국자 최후의 일까지 투쟁해라. 자유를 위해서 돈, 무기 다 내줄게. 난 무리는 안 간다. 이게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런 흐름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전쟁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기 러시아하고 협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걸 멈출 이유 없다. 그런 게 현재 미국의 여론의 방향입니다. 잘 대신 미군이 여기 가서 싸울 일은 없다. 즉, 미군이 참전만 하지 않는다면 좋다. 이렇게 딱 요약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푸틴이 이야기했던 전쟁의 목적, 목표는 사실상 일단 많이 먹으면 끝나죠. 끝난 게 더 플러스까지 아까 시뻘건 데까지 더 많이 먹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좀 다시 이게 눈물의 씨앗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원래 목적 크림반도 요거를 정리하자. 법적으로 합병했던 거 러시아 힘으로 뺏은 거 원래 러시아 지금 원래 우리 거였는데 니들이 갖고 갔잖아 이건데 어쨌든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노란데 여기 요거 여기 이거 정리하자. 그거였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돌려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요 작전 지도 예, 요거 누구 보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걸 이게 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는 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쪼개졌죠. 반으로 여기 이렇게 갈 거냐. 여기 폴란드 있죠. 여기 요거는 폴란드가 끼어서 우리도 줘. 우리 거야 원래 역사적으로 이게 갈리시아라고 합니다. 갈리시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옛날 소련이 반동가리 내가지고 요걸 우크라이나한테 귀속시켜 버린 거죠. 네. 갈리시아.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거를 반동할 쪽에 원래 우리 거야. 차지에 돌려줘 하고, 아니, 우리 폴란드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나중에 유사시에 우리가 들어갈게, 참석할게. 대신, 여기를 줘. 갈리시아 나머지 반 폴란드입니다. 이렇게 쪼개자. 그래서, 원래 여기는, 뭐, 예? 여기하고, 사실은 여기가 갈리시아고 여기가 돈바스잖아요. 돈바스가 제일 잘 사는데. 예. 산업시설이. 예, 모든 산업시설, 지하상이 그게 뭉쳐있잖아요. 예,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마리우폴, 그 아소프에 있는 제철소 같은 게, 정말, 제철소가요, 규모가 파리 전체만 합니다. 공장 크기가. 상상을 전하는. 그래서, 요렇게 뽀개 먹자. 못 가야겠지. 좀 귀찮으시죠, 이제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거, 여기 몰도바, 여기. 아, 정말 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 이쪽은 우크라이나만 해도 우리 저기 GDP 규모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개인당 GDP 한 3분의 1 되나요? 1만.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전체 GDP 규모로는 10분의 1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 규모가 더 큰 나라입니다. 안 믿기시죠? 더 커요. 러시아보다. 엄청난. 아무튼 요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요거는 정치적 성향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2014년 선거 때인데 여기는 진노지역이에요. 여기 돈바스하고 여기 점령지역에서 빼고 선거했을 때 보세요.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 어, 파란색이 트랜스니스트리아인가요? 아니요. 왜죠. 아니죠. 우리도 쉽게 할 수가 없죠. 몰도바, 국적은 몰도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리비우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봉려지죠. 민족주의. 극우민족주의.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그죠? 정치적으로, 뭐, 우리도 그렇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그 다음에 노보 러시아 새 러시아 뉴 러시아라는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여기는 그 트루프하고 싸워서 러시아가 빼앗은 지역입니다. 18세기 그래서 빼앗아가지고 이름을 노보 러시아. 요 위에는 리틀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그쪽에 지금 키예프 쪽은 리틀 러시아. 소 러시아. 그 밑에는 뉴 러시아 해서 그 러시아의 지정학적 혹은 지정치적 문화 관념 속에서 이 지역은 우리가 뭐 고토 생각하듯이 그보다 더 가까운 과거죠. 그리고 이쪽 유럽 나라들이 뭐 땅 빼앗고 나눠 먹는 거는 거의 비즈니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긴 역사적 안보였습니다. 별로 이상한 건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러면은 지금 점령한 땅이 아까 그 지도를 여기 딱 겹쳐놓고 보시면은 여기 오데사고 지금 한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노보 러시아 하는 프로젝트에 뉴 러시아 프로젝트에 거의 목표치에 상당한 땅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푸틴이 노보 러시아를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지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이란 다른 수단의 정치일 예술이라고, 정치라고 하는 건 정치적 목적,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2단계. 러시아는 지금 2단계 작전하고 있는데, 3단계는 뭐냐? 이걸. 어디까지 할래? 근데 해보니까 이거 뭐, 괜찮거든. 답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건 뭐, 들어온 거 대충 여기 하고 끝낼까? 근데 이게 이 노브 러시아는 솔제니친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수용소 공부를 유명한 소설가였죠. 1990년에 그 소련이 붕괴될 때, 당시 러시아의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 노브 러시아 프로젝트를 새로운 대안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제니친이에요. 작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 지난 1990년부터 예, 올해까지 끊임없이 내부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러시아 민족주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시도되고 하지만 2015년에 일시 중단돼요. 왜? 민스크 협정 때문에 협정을 우리 저기 돈바스에 자치권을 주고 이제 그만 전쟁하자고 했던 게 당시 민스크 협정인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 앞에 러시아도 수태 위반하고 했지만 돈바스의 그 주민에 대한 학살, 그건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 짓이에요. 그때는 요 돈바스가 피해자였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자하고 있지만, 그때는 돈바스가 피해자였어요. 네, 그때마다 돈바스에서는 러시아가 개입해줄 거를 온갖 방법을 해도 푸틴이 안 들어준 겁니다. 돈바스 주 두 개의 공화국 전쟁 시절에 승리를 하잖아요. 공화국으로. 그것도 푸틴은 그렇게 좀 하지 말. 그런데 러시아 의회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합니다. 빨리 선임하자. 그리고 빨리 돕자. 안 그러면 쟤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자면 그 이때 이후부터 90년 이후부터 러시아 내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세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이 리버럴 러시아. 그러니까 옛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리버럴 러시아. 즉, 서구화. 러시아를 서유럽처럼 하자. 그런 흐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솔제니친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사람들의 그 미래 구상, 미래 비전은 임페리얼 러시아입니다. 제국 러시아. 말 그대로 과거 러시아 제국을 리바이벌 하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흐름이 또 있습니다. 소련 재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롱 러시아. 강력. 네. 강력한 러시아를 세우자. 푸틴은 세 번째 흐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임페리얼 러시아 론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를 다시 다 가로엎고 다시 옛날처럼 러시아 영토로 하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페리얼 러시아. 그런데 스트롱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스트롱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가 있는지 예를 들어 푸틴과 같은 러시아 스트롱 러시아 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의외로 실용주의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무리하지 말자. 그런 쪽에 차라리 푸틴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라이
생각하는 악마가 설마 악마 푸틴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혹은 러시아 내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분류할 때 리버럴 러시아, 임페리얼 러시아, 스트롱 러시아 이 세 개를 놓고 본다면은 푸틴은 스트롱 러시아 분자예요.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 먹고 이런 것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 결과를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자는 쪽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보자면 이번에 전쟁도 군사적으로 딱 먹어먹고 야 협상해 이 나와. 그래서 이제 생각대로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나오려고 하다가 뒤에서 땡겨버렸죠. 아까 왜 땡겼냐? 예. 미국도 조금 더 강하게 러시아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니 하는 데 대해서 이해의 일치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특히 독일이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기름, 석유, 그 다음에 가스. 아, 이거 독일은 정말 뭐 의존 퍼센티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금액으로 보면요. 독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전부의 가스 수입량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냐. 그거 가스를 참고. 아유, 감당 못하죠. 근데 좀 이번에 좀 벗어난 듯 하더니 가서 또 그냥 기사들이 한데 봤더니 딱 다시 줄 똑바로 서, 그러니까 똑바로 서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가스가 없이는 못 삽니다. 네. 그거는 미국 할아버지와 와도 그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뭐 민기적 해서 이번에 그 탱크 준다 그랬죠. 탱크 우크라이나에 탱크인데 그 게파르트 탱크라고 많은 탱크인데 자세히 보면요. 그 냉전 시대에 쓰던 그냥 내공포예요. 근데 이름이 탱크예요. 왜? 굴러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자주포. 자주포. 그것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창고에 처박혀 있던 걸 꺼내가지고 군사 원조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줘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는 좁아야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못해도 몇 달 그런 고급 무기, 복잡한 무기들은 특히 야포 같은 거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포가 문제라고 대포 달로 지를 날린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군 대포가 200발 나올 때 대포 3발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이 아니죠. 지금 뭐 하여튼 잘 싸우고 있는데 불안한 분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빨리 병력을 빼서 계속 하려면 빼서 재정비해야지. 근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하잖아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자면 이대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른바 2단계 다음에 몰라. 제가 보기에는 푸틴도 모릅니다. 푸틴도 야 누가 뭐할까? 난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이씨 뭐야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리고 쟤들은 왜 난리니 저 미국하고 영국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체제 수준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아까 1989년 독일이 붕괴, 저기 독일되고 난 이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사는 30년이죠. 유니폴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른바 리버럴 유니폴라 자유주의적 아니 이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규칙 기반
국제 규칙 기반 질서. 그래서 그걸 유니폴라, 리버럴 유니폴라 시스템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 거야. 미국이 하고 싶다 했던데 지금 30년 동안. 아직 그 복잡하게 우리 학자들 우아하게 안 쌓여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폴라 시스템을 부르는데 현재 세계 정세 내지 전쟁이 미칠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니폴라 시스템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충격을 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세계 체제를, 세계 질서를 포스트 리버럴 바이폴라 또는 멀티폴라 시스템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니 바이 멀티 세계의 이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치명, 이건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들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어쨌든 미국에 물론 또 리얼리스트 스쿨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장하기를 이번에 러시아를 너무 많이 몰아붙여가지고 중국하고 얼라이언스 하게 만든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 지정치적 게임에서 이번 이 사태는 미국 리버럴 혹은 네오콘 동맹이 저질러 최대의 외교적 실수라고 아마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현재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내 세력의 핵심은 자유주의 세력 플러스 네오콘이 한때 저기 공화당에 붙어 있다가 트럼프가 등장하자 트럼프하고 못한다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럴 네오콘 얼라이언스 동맹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곧 진보 네오콘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계체제 수준에서 멀티폴라 포스트 리버럴 멀티폴라 시스템이 만약에 자리 잡게 되면 세계는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질까? 네, 그게 문제죠. 현재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계속요, 지금 서방 뉴스만 99% 들으니까 제 이야기가 어떤 게 맞죠?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 이야기 나 아직도 몰라도 옛날 제3세계 아시아, 지금 어딥니까? 동남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브라질, 예? 중동. 특히 중동 완전히 미국한테 손 털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유니폴라 시스템, 미국 주도 단극 체제보다는 멀티폴라, 다극 체제에서 더 많은 찬스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편에 안 씁니다. 우리는 맨날 미국을 보기 때문에 아 러시아가 이제 고립됐잖아 하는데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 보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뭐 러시아 고립을 이야기하는데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은 게 없고요. 예, 다시 나 고립된 적이 없고 현재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그러면은 유니폴라가 좋냐, 멀티폴라가 좋냐 하는 판단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정치적 판단을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혹은 지금 실종되어 버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유니가 좋니, 멀티가 좋니 다그쳐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싱크탱크들이 해야 될 일이에. 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가? 실은 그래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세계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바뀌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는 유니보다는 멀티 쪽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안 씁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왜? 하도 당했잖아요. 진질거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국이 또 시가 좀 나면 이제 한놈씩 또 뜯어내게 할 거예요. 또 방과 후 옥상에 집합시키고 그러면 또 분위기 달라지겠지만 미국은 현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다 또 아시아도, 동아시아도 지금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다 가면 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르건 늦건 멀티폴라 쪽으로 이동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한반도의 선택은 어찌해야 될 건지. 근데 오늘은 제가 요 이야기 맺지, 요 안보 질서를 바치고 있는 국제 경제 질서 이야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달러 위기라든지, 달러 패권이라든지, 원자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국제기구, W, 그러니까 월드뱅크, IMF, WTO, 같은 국제 통상 무역 질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혀 응답이 안 돼 있는데, 바이폴라 내지 멀티로 세계가 질서가 쪼개져 버릴 경우에, 이 균열로 인해서 한국은 북한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세계 경제 여전히 있지 않잖아요. 러시아도 상당 부분은 그 우리만큼 수출에 의존하는 그 나라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뭐 사실은 뭐 그런 관계없는데 금융결제망에 쫓아냈다 하더라도 꼭 뭐 루브라 더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수출 뭐 뭐가 문제예요. 농산품 수출해서 떼도 벌고 가스 막 넘쳐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음반의 세계시장을 좀 더 외부에서 100%가 넘는 날, 이 경우에 세계가 세계시장이 쪼개져 버린 경우에 충격은 거기에다가 더하기 해서 우리가 지금 쌓여 있는 경제 위기의 포텐셜이 같이 버무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충격이 눈덩이처럼 터질 수 있다. 게다가 또 부동산 버블까지 또 버무려 가지고. 네? 또 우리 앞으로 들어올 그 경제팀 보니까 멤버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어쩜 좋아 외교안보팀 완전 모피아의 기관에다가 네오콘 니컬 네오콘들이 줄줄이 서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올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연쇄 반응으로 해서 우리 시장까지 이제 네 이미 와있죠. 원자재 같은 거 보세요. 이미 와있는데 그건 그냥 잠시 맛보기일 것 같다. 맛만 보고 가지요. 근데 지금 대기 중인 그 아직까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그 포텐셜 이 포텐셜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경이 든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